지원정책 유통전략을 제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원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잘 아시죠? 단위적 임산물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그동안에 지금 8강 하신 동안에 아마 6차 산업에서도 강의를 한번 했을 테고요. 제가 처음 책강할 때도 강의를 좀 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단기수 임산물이라는 게 사실 보면 79종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재배 품목은 그리 많지 않아요, 사실. 보시면은, 이렇죠? 수실류하고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이런 종류고 수목 부산물이나 이런 쪽은 이제 그 도토리나 뭐 만개잎 같은 거, 그죠? 솔잎 이런 거 이제 채취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부산물이라 볼수 없는데 지금 품목은 다 들어가 상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관상식물 쪽은 분재, 야생화, 지피식물. 요즘 지피식물이 상당히 떠요. 저는 이제 하나 권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피식생을 활용한, 그죠? 야생화의 소득 창출. 야생화가 괜찮아요, 야생화. 시흥시 같은 경우는 야생화가 뭐하고 접목이 되냐면은 하나의 이제 우리 야생화만 가지고 놓고 보면 상당히 가치가 떨어지는데 요즘은 야생화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단지에 넣어서 이렇게 그 분해 채워가지고 사물을 형상화시킨달지 그런 쪽에. 그래서 양평 저쪽 서종면 그러니까 조남상 대표 그쪽 동네가 야생화 재배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쪽은 시인들도 많고 뭔가 예술적인 뭐그이 같이 창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서 그걸 보고 이렇게 실적인 영감을 많이 얻나 봐요. 이제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광화문이나 종로에 가면 그걸 작품 전시회도 하고 해요. 그분들이 가끔 보면 이제 그런데 인터넷이나 보면 가서 보면 야 이거 나도 할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지피식생 별거 아니거든요. 조그만 그꽃한 송이 가지고도 감탄을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 눈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게 있으니까 참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산림 차원의 정책 방향이 이렇죠. 규모화, 집단화 해야 되고 조직화 해야 된다는 건 이제 지금 잘 아실 테고요. 품질 관리. 품질 관리는 뭐냐면은 그냥 하면 안 되죠. 브랜드가 있어야 돼. 이름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는지를 잘 표현을 해 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유통 시설 지원이나 명품 브랜드 지원. 그다음에 임산물 소비 촉진 활동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임산물 소비 촉진은 요즘 뭐 축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망한 데도 있고 흥한 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워낙 망한 데가 더 많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무슨 뭐저 한평 나비 축제 같은 거 대단하잖아요, 사실. 지금 산림조합 중앙회 회장 이석형 회장이 하고 거기서 붐을 일으켜서 지금 중앙회 회장으로 오신 분인데 대단하죠. 성공 사례죠, 분이. 그런 분이 있고. 그다음 유통 종합 정보 제공. 요거는 뭐냐면은 정보를 제대로 이게 그저 자기 걸로 가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요즘 보면은 정보를 가주지 못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인터넷 뜬 것만 보고 가다 보니까 저기 전남 아니 경남 부산에 사시는 분이 강릉까지 가서 교육받으러 다니시고 그런 게 바로 코앞에 양산에 가면 매월 교육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뭐냐면 양산 같은 데를 뭐 갔냐면요 거제랄지 울산이랄지 이런 기업체에서 퇴직자들만 골라가지고 집중 교육을 시켜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런 데 있으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강릉 가서 물어보면 뜨는 게 이거밖에 없던데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 찾아보고 그냥 와서 그래요. 사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산림소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조금 보완을 해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산림소득사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수익의 장기성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는 사업으로서 밤 대추 표고 이런 이제 단기 품목을 갖다가 생산 및 가공 유통 지원으로 대외 경쟁력을 높여주는 그래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이제 우리가 산림 소득 사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 지원 사업 안내를 보면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 산림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떠 있어요. 생산자 또는 생산 단체에게 생산 기반이나 시설의 규모화, 현대화를 통한 경영 기반 구축 및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해준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쪽의 사업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지원 요건을 보면은 이런 품목에 대해서 임산물 소득 품목에 대해서 생산자도 생산단체한테 지원을 해줘요. 근데 이 단체가 누구냐면은 이게 됐죠? 복합경영 사업자, 그죠? 복합경영을 하고 있는 사업, 경영협회 등록돼 있는 사람, 또 임업 후계자, 그리고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분들, 또 참여 인원이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장목반,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법인회사, 법인 이런 쪽이죠. 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 1억 이상 설립해서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된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당되면은 아니면 이제 소액사업 같은 경우는 임업 후계자나 개인도 돼요. 그거는 이제 반드시 임업 후계자로 등록이 돼 있어야 되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일반 개인은 안 해져요. 5천만 원 이하짜리인데 뒤에 보시면 나오죠. 보조사업은 전년도에 한 5월이나 7월쯤에 이렇게 해당 시군에서 신청한 이제 사업을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4사이죠. 40대, 40대 20, 자부담 20% 해가지고 지원해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항상 그랬죠. 그 살림 작물 생산단지 자금 받으려면 이제 20% 자부담이 있는데 시에서 40%가 없어요. 그럼 백날 가도 안 돼요. 그죠? 그게 뭐냐면 시에 가서 담당자한테 자, 금년도 우리 시흥시에서 받아온 산림사업 자금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한번 책정해놓은 게 한번 물어봐야 되고 다만 또 뭐냐면 시장님이 저 다른 것들 봤어요. 시장님이 우리 산림자원학을 전공하신 분이 시장 되신 분이 한분 있었는데 이분은 모든 사업이 산림 쪽에 치우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먼저 해줘 이렇게. 요즘 시군에 뭐가냐면 축산산림과 산림축산과 산림 경그저 농업 경영 소득 산림과 이렇게 막 바뀌어 있어 막 묶여 있어 이렇게. 왜냐하면 요즘 이제 전에 그 산림과 그 구조조정하고 뭐 조직 겸비하면서 지방 지자체 되면서 묶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축산 산림과장이 되신 분은 축산이 먼저 하고 산림축산과장 산림 먼저. 그래서 보면 이게 누구냐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그걸 먼저 이제 담당자한테 확인 한번 해보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번 보셨잖아요. 내가 재배하는 품목이 이 지역에서 주산단지로 지정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 그걸 분명히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사업비 책정을 거기에 맞춰서 포커스 맞춰서 배정을 해놓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잘 보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공모 이제 응모를 하죠. 전년도 이제 2016년이면 15년도 여기 작년 건데 9월까지 응모를 해서 그 다음에 쭉 나가서 이제 그 다음 연도까지 이제 넘어와서 가을에 심사가 돼가지고 결정돼서 이제 최종 2년 후에 이제 집행이 되죠. 이제 이런 단계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로 시군구 시도 예산 수요 제출 내가지고 이렇게 최종 심의해서 지금 넘어온다. 이런 과정이다 보시면 되고요. 소액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희망자가 시군에다 이제 내역을 내면은 시도에서 산림청을 통해 바로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심사 좀 까다로운 요즘은 좀 상당히 소액 사업 같은 건 시도에서만 통과되면 웬만하면 다 주는 걸로 이렇게 이제 근데 시도에서 심사가 상당히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게 보면은 뭐라 그래서 시도 단위에서 보면은 자체 그 시군끼리 경쟁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산림청에서 그걸 하루에 다 하다 보니까 뭐한 2, 3개 시군에서 2, 30개씩 막 몰려오다 보니까 심사가 안 돼가지고 요즘은 이제 이렇게 많이 하죠. 간편하게 지원 많이 합니다. 임산물 유통사업 요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봤죠. 뭐냐면 산지종합유통센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10억짜리도 있고 20억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10억짜리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부담 30%죠. 토지 구입까지 다 포함해서 하니까 토지만 구입하고 인건비 그 비용만 조금 지출하면은 사업이 어느 정도 될수 있는 그런 사업이죠. 근데 표준 출하나 저장 건조 가공 시설 이런 쪽도 이제 그 자부담이 40% 있고 융자가 20% 들어있습니다. 여기 들어있는데 표준 출하나 저장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는데 요즘 이제 건조 시설 있잖아요. 떫은 감에서
꽃감 그 덕장 만들 때 그런 쪽에 지원 시설 많이 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붕이나 옥상 같은데 그다음 건조장 만들 때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지원을 많이 해주죠. 그리고 이제 명품 브랜드화가 있는데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랜딩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과 똑같아가지고 이거는 브랜딩이 어떻게 잘그저어 브랜드화 시켜놨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가치가 달라지죠. 그죠? 또 유통 차량 탑차 요거는 이제 자부담 60%지만은 그 40% 지원을 또 받아서 또할수 있는 요즘 왜 그러냐면 워낙 운송수단에서 물류 쪽에서 그죠? 이게 탑차가 없으면 상하기 때문에 워낙 이제 생체를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저런 비용도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질세표시 등록제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2014년 현재 51건으로 지금 돼 있는데 저기 뭐냐면 이제 요즘 최근에 많이 등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정체 상태에 있긴 한데 질세표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브랜딩을 하지 못할 바에는 질세표시 등록제를 활용해서 그 상표를 쓰면 돼요. 지역에서 나오는 거를. 그래서 저거는 장모반이나 법인체에서 이제 그 지역에 특색에 맞도록 이렇게 이제 그 받죠. 받게 되면은 그 질세표시 등록 브랜드 하나 가지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또 뭐냐면 포장 디자인이라 해가지고 요즘은 그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그죠? 포장하는 박스 디자인도 지원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냐면 머루나 포도주 무슨 뭐 산삼주 또 무슨 뭐 저기 뭡니까 뭐 하수 뭐 술에 담가가지고 판매할 때병 디자인 같은 것도 해주고 요즘 그런 것도 많이 다 병이 항상 보면 왜 병이 왜 둥근 형태로 꼭 돼야만 되느냐? 나 같으면 삼각형으로 하겠다 한 달지. 그러면 이제 디자인 받을 때 해서 특허 출원해서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특허 출원할 때도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비가 나와요. 여러분 신청하면 그것도 지원해 줍니다. 이제 왜냐하면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상품화 시키지 못할 때 그걸 정부에서 해줍니다. 대신 그런 비용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아이디어만 있고 그러면 뭐든지 다할수 있다 그죠? 그죠? 개발이 참 중요합니다. 임산물 수출 및 해외 시장 개척 거기 나가서 브랜드도 하고 이름도 작명도 좋게 잘 지어놓고 그다음에 병 모양도 잘 만들고 포장 디자인도 만들고 다 해서 다 해놨는데 상품이 국내에서만 놀겠느냐 해외로 나가 있다 싶으면 해외 수출 사업도 지원해 줍니다. 저거는 국내에서 물류 운송에서 레고 비용, 선적 운송, 저 해외 판촉비까지 다 지원해 줍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저건 이제 연합해서 나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거는 판촉비도 주고 현장 나가서 현장에서 그 홍보 하는데 비용도 다 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좋죠. 근데 저 이제 저기 수출을 많이 하시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개인이 하기 좀 힘들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기 이제 산림조합 같은 심사를 합니다. 저기 또 심사해서 많이 오셔요. 오셔가지고 왜 요즘 운송비하고 물류비가 상당히 세요. 그래서 저희 전체 그 판촉비에서 25% 30%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거 지원받는 게 어딥니까? 대단하죠. 자, 다음은 이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저기 이제 관측 정보를 제공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관측 정보를 좀 수시로 좀 보고 하셔야 되고 지금 1월 달이죠. 1월 달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뭘 하냐면은 농업 전망 2017, 2018, 2018 농업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018 임업 전망을 또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런 데 보면 이제 뜹니다. 기관에서. 그 정보를 보면은 전체 우리나라의 내년도 농업의 모든 품목에 대한 시장 전망 예측을 다 해줍니다. 평가를 다 해요. 그래서 그걸 쭉 보면 아, 지금 현재는 이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예측이 좀 나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시장의 대응 같은 것도 품목별로 다 이제 업종별로 해주기 때문에 보시고 나와 상관없지만은 내가 전반적인 시장이나 흐름 같은 거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한 번씩 쭉 들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보셔서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림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걸 이제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근데 이쪽에 이제 분야별 산림 정보 있잖아요. 이쪽에 여기 들어가서 봐서 이제 클릭해가지고 소득 지원 안내를 보시면 이제 매번 이런 정보가 뜹니다. 떠가지고 지금 이제 그 지금쯤이면 내년 1월 달쯤 되면은 뭘 신청해야 되는구나 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판단해서 보시고 아니면은 이걸 이제 하게 되면 아이디를 한 번씩 얻는 것도 괜찮아요. 들어가서 보시면서 쭉 한번 보고 그다음에 또 사례 같은 것도 한번 보시고요. 한국 임업진흥원에 들어가서 보시면 사례가 뜹니다. 그 이제 그 거의 마을 중심, 개인 중심 그다음에 이렇게 떠서 그런 것 자료를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그 뭐 이 남들 농사 잘 지는 거 다 쳐다보니까 그럴듯하다. 그럼 내가 농사 잘 지어야 돼. 그죠? 내가 농사를 잘 지어야 뭐 잘 팔아서 내 주머니에 돈도 좀 주고 손자들한테 과자도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하는데 이게 그러려면은 이걸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설계 없이 농사를 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다른 건 아니고 이제 내가 어떤 품목을 심어서 어떻게 팔아 가지고 나중에 내 이제 고객을 어떻게 이제 좀 형성을 해서 좀 진고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런 목표가 세 있어야 되죠. 유통 시장을 크게 이제 우리가 네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제 생산물에 대한 생산 가격 그다음에 가격이 결정되면 어떻게 이제 팔아야 되냐 공급을 해야 되냐 그다음에 공급이 되는데 공급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사줄 수 있도록 판촉 행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지금 이제 8강까지 강의를 들으시면서 현장도 갔다 오셨잖아요. 자 내가 뭘 심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작목이 뭐다.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결정을 했으면 나는 이제 톱밥 배지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이제 그 이제 시흥에서 밤을 재배를 해가지고 내가 수출까지 한번 해보겠다. 시흥시에 있는 땅을 좀 몽땅 사가지고 한 500헥타 사가지고 재배를 해서 시흥 밤을 내가 전국적으로 좀 알려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근데 이제 장목이 선정이 됐잖아요. 선정이 됐으면은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뭐냐면 이제 내가 품질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죠? 품종을 선정을 했으면은 자, 내가 이제 표고를 재배를 해요. 텃밭 표고를 하겠다 마음 먹었으면 일단 땅도 있고 재배사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되겠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죠. 텃밭 배지를 구입하는데 자, 텃밭 배지가 조생종을 선택할 거냐? 중생종이냐 만생종이냐 자, 나는 그 여름에 한 차례 날 더우니까 그냥 조생종 그죠 아니면 만생종 뭐 아니면 이제 또 저기 있어요 또 우리가 뭡니까 이 저온성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 잘못했는데 그 고온성 중온성 저온성이죠 수신료가 자꾸 헷갈려가지고 근데 이제 저온성을 하게 되면 겨울철에 재배를 많이 하죠 낮은 기온에서 고온성인 여름에도 재배를 가능해요. 그 내가 볼 때 나는 이제 겨울에 요즘 기름값도 비싸고 하니까 웬만해서는 그냥 한 여름 고온성 갔다가 여름에만 재배를 하겠다 싶으면 품종을 그렇게 가져가야 되죠. 그죠? 근데 대기 보면 저온성을 많이 하세요. 한 여름에는 좀 피하고 근데 저온성이 뭐냐면 건표 생산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원목 표고를 할 때 저온성을 써요. 산에서 야생에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겨울에 2월, 3월 달 여태 가을에 수확을 많이 하죠. 그분들이 이제 눈비 맞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큰 이제 자라니까 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고온성 같은 경우는 한 여름에는 사실 재배가 힘들어요. 그 상당히 그 이제 또 피음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 내가 이제 그런 품종을 선택을 해서 자 그렇다면 내가 이제 저온성을 이제 재배를 한다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 재배만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내가 이제 품질을 좋은 품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좋은 품질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요, 돈안 들어가요. 아니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 내가. 왜 일지를 써야 돼요? 일지. 관행 재배를 하게 되면은요, 아무한테 팔아도 돼요, 그냥. 그냥 시장에 가서 막 팔아도 돼요. 근데 뭐냐면,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면, 생산 이력제 일지를 써야 돼요. 내가 일지를 써서 매일 그날그날 이 작목을 표고 재배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 비료를 뭘, 아니, 비료가 아니고 농약을 뭘 썼고, 다른 작목도 마찬가지예요. 비료를 뭘 주고, 그 다음에, 이거, 야채 처리는 뭘 했다. 농약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유기질 비료를 언제 주고, 개분을 썼거나, 개분이나 돈분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 뭐냐면 개분도 독성이 있어요. 독성. 그죠? 바로 뿌려야 될게 있고, 안 뿌려야 될게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본인이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배우냐? 책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건 이제 선도인과한테 배워야 돼. 그죠? 사전에 내가 하기 이전에 선도인과한테 가서 한 번씩, 자, 이렇게 하기 전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비료를, 퇴비를 아무거나 줘도 되느냐. 우리 인근 주변에 닭 양계장이 엄청 큰데 있는데 그걸 좀 무상으로 준다 한다. 해도 되느냐. 그럼 이제 그분이 뿌려도 된다? 아니면 일반 삭혀라? 그죠? 약간 띄워서 이제 좀 중화시켜서 가져가라? 뭐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런 걸 이제 기술을 받아야죠. 그런 이제 숨겨진 정보를 받아서 본인이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려면은 품질을 보증시키려면 뭐냐면 생산 이력제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일지를 매일 써야 돼요. 작업 일지를. 그래서 그 작업 일지에 따라서 왜 이게 필요하냐면 저 뒤에 촉진에 가서 써먹입니다. 판촉 행사할 때내 이름을 걸고 내 상표를 내가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게 재배를 해서 생산된 상품이다라고 홍보를 하죠. 그래서 그 홍보 효과에 따라서 소비자가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품질을 본인이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품질 선택해서 가는 거죠. 그다음에 뭐냐면 그거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보증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품증을. 품질 보증을 하게 되면 뭐냐? 품질 보증이 뭐냐면 품질을 보증을 하려면은 이제 저 뒤쪽에 나옵니다만 브랜드도 해야 되고 이제 자기 이름으로 뭐냐면 요즘은 AS를 많이 하잖아요. 자동차만 AS는 게 아니고 니콜은 게 아니고 농산물도 니콜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저 생표고를 소비한테 팔았어요. 택배로 팔았어요. 근데 택배가 하필이면 가다가 좀 사고가 나가지고 공장에 들어가서 나오는 바람에 하루가 지연이 됐어요. 근데 이게 뭐 냉동 탑차가 아니고 한재림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상한단 말이에요. 도착이 됐을 때 그걸 난 분명히 제 날짜에 보냈으니까 당신 책임이야. 받아먹는 사람 책임이야라고 할수 없잖아요. 반드시 이제 니콜을 해줘야 돼요. 그건 반드시 반품 받아서 다시 보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소비자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주면 그 사람 반드시 그 사람 또 믿고 다시 구매를 해요. 그게 하나의 이제 소비 심리인데, 그죠? 이게 보면 되게 보면 그래요. 밤도 보면은 우리가 상온에서 움직이다 보면은 말이죠. 뭐가 있냐면은 소비자가 받을 때밤 바구미가 생겨요. 근데 이제 이거 상해서 못 먹는다고 벌레 생겨도 뭐 반품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받아서 넣을 때 뭐냐면 되게 보면 아이스팩 조그만한 거 하나씩 넣어서 포장해서 보내거든요. 보내는데도 워낙 날이 뜨거울 때는 이제 녹잖아요. 그 기간이 길다 보면은 당일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이틀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래서 밤 바구미 생기면 계속 이제 바꿔주죠. 그러면 이제 또 구입하신 분들은 그걸 또 이렇게 또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설명을 차분하게 한번 또 드려요. 이렇게 보면. 아, 그건 이제 사는 게 아니고 상원에서 몇도 이상 되면은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부여나 공주, 그 다음에 청양 가면은 밤을 그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0.1mm를 올려서 내보낸다고요. 보면요. 공기 차단시키려고. 그러면 1년 365일 놔둬도 항상 그 상태로 유지가 되죠. 신선도 유지가 되죠. 그래서 그런 가공 저장 기술이 개발이 돼서 요즘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전략적인 브랜드가 좀 필요하다. 저는 이제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브랜드라는 게 지금은 사실 생산량이 많지 않다 보면 쉽지 않아요. 브랜드 만들기가. 하지만은 항상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 브랜드를 좀 해야 된다. 지역 브랜드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 나만이 아니고 우리 장모반이나 법인체에서 반드시 이런 그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이제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의 자산이거든요. 사실 요즘 보면 큰 자산입니다. 자산 가치를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보면 또 여기 있죠. 우리 임산물 아 4.6%구나. 브랜드 4.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우리가 이제 약하다, 취약하다. 전체 이런 이제 브랜드 현황인데 농축 임산물에서 우리 임산물에 대한 위치가 그좀 열악한 환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원산지 제도라는 게 이제 우리가 브랜드 중에서 이게 있죠. 품질 인증 중에서 보면 원산지 표시 제도가 있고 품질 인증 제도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리적 표시 등록제나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 두 가지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그 품관원에서 관리를 하고 하는데 지리적 표시 등록제 같은 경우는 우리 산림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신청을 하게 되면은 산림청에서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을 해줘요. 요 비용을. 그래서 받아서 같이 공동으로 하시는 게 좋고. 요즘은 GAP 같은 경우는 이게 있죠. 친환경 인증을 하게 되면 유기농 재배를 해야 됩니다. GAP는 약간의 농약을 써도 돼요. 약간의 이게 이제 허용 범위 내에서 그러면서 편리하게 재배를 할수 있는 그런 게좀 있습니다. 그래서 GAP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다 해서 농약을 뭐 막이 쓰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잔류성을 쓰면 안 되고요. 수용성 써야 되고 이런 게 있죠. 인증 친환경 아니 그 GAP 인증이 가장 잘된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사실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저품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 중국이 엄청 GAP 그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상품만 만든 거를 고급품은 다 유럽으로 나갑니다. 일본으로 나가거나 이제 우리 가까운 우리 쪽에 들어오는 건 조금 저급품이 많이 들어오죠. 근데 고급품은 유럽 쪽으로 많이 수출해요. 그래서 굉장히 인증이 잘돼 있습니다. GAP 인증 같은 거 중국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소개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쪽에 인증 시스템 같은 거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중국은 아주 그냥 그이 생산성에 너무 이게 돈에 대해서 뭐 이제 머리보다 보니까 상품 생산이 좀 저급에 있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상당히 고급품이 많이 들어가죠. 판매 전략도 이제 이런 그 브랜드화 이제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반드시 친환경 GAP 지리적 표시 인증을 받아가지고 넘어가는 그 품질 관리를 해서 우리가 갈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다음에 조직화 공동 브랜드화 하는 거 이제 책 보시면 되고 마케팅 전략도 마찬가지. 마케팅 전략도 보면 이게 판촉에 굉장히 유용하게 이제 필요하죠. 브랜딩 마케팅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 소규모 재배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거 허나 안 허나 뭐 똑같다고 다 생각을 해요. 하는데 그게 이제 그 항상 뭐 그렇게 어렵게 아니고 이제 계획적으로 해서 생산성이 좀 늘다 보면은 필요하다는 거죠. 반드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거. 생산자는 안전한 임산물을 공급해야 되고 소비자는 여기에 대한 가치를 이제 적정 우리가 그 이제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생산자한테. 그죠? 그래서 적정 가격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윈윈 하는 거죠. 서로 호환되는. 자, 당신이 수고한 만큼 가격을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소비자는 이제 생산자는 또 그런 만큼 여러분들한테 안전한 식품을 제가 공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그죠?